언니, 운전대만 잡으면 편안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또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요? 사람 본성을 알려면은 그럼 운전을 배운대요. 내가 이제 정말 대조적인 일인데, 그 아기새 전에 살던 남자한테 처음에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우는데, 그 자기가 이제 운전을 그때 크레도스인가?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어요. 지금은 단종돼서 없어졌을 텐데,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는데, 그 크레도스라는 차로, 저 어디야? 저 마린시티 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저기 이제 고물상도 있고, 그때 고물상 있었거든요, 저기. 어쩐지 고물상 있었어요. 근데 저기가 원래가 저 땅이 아니고요.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만든 땅이에요, 저 땅이. 그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막 확장나고 그래갖고 모델하우스 들어서고 막 이럴 때 내가 운전을 배웠는데 처음에 운전을 가르쳐주는데 뭐 알잖아, ABC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ABC라고 가르쳐줘요. 그 ABC가 뭔데? 그랬더니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이러는 거예요. ABC로 외우면 된다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ABC, ABC. 근데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악셀 받는데도 푹 밟고 브레이크도 팍 밟고 막 이러니까 기아도 못 넣고 이러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진땀을 좀 흘렸더니 나중에는 욕을 하는 거예요. 아씨 나 그것도 못하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래가지고 때리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라는 거야. 그래서 아씨 운전 배우다가 골로 갚이겠다 싶어갖고. 근데 이제 아기새한테 운전 배울 때는 아기새랑 처음에 살면서 처음에는 난 운전을 옛날에는 해봤었는데 운전을 배울 때는 아기새는 진짜 다정다감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때랑 틀리게 이제 오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뒤로 냅두고 그냥 천천히 밟으면 된다는 거푹 무릎 밟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운전할 때는 그냥 살살, 진짜 살살 어루만지듯이 밟으면 된다. 살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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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러면서 졸라 잘 가르쳐주더라고. 성격이 이럴 때 나와요. 진짜 운전하다 보면 본성이 나와요. 진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운전 배울 때 제일 많이 한대요. 이혼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무슨? 아, 나는 운전 김여사 수준 아니에요.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베스트 드라이버.